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새로운 예비 병력을 만들고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체 전력의 70에서 75%를 투입했는데도 저런 졸전을 보이고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한 창고에 있는 장비들의 상황을 보면 장비의 40%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극동에서도 병력을 끌어모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러시아군의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예상 되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전투 지역에는 징집병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뜻은 다시 돌려 말하면 전투 지역에서 징집병들의 전투 거부가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전투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친러 반군이 대신 전투에 투입되고 바그너 그룹과 같은 용병들이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모두 격퇴했습니다. 이래여 러시아군은 더 이상 키이우를 점령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손실이 러시아군에게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병력을 키이우에 투입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말하길 이러한 행동은 평화회담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키이우 전선에서의 진격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키이우에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물론 완전 철수가 아니라서 키이우 전선에서는 국지적인 전투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나 러시아군의 철수는 이 전쟁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포병과 미사일 부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 완전히 안전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호스토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카리브와 이르핀에 대한 포격도 이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연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저 병력들을 끝까지 쫓아가 전멸시킬지 아니면 향후 회담을 위해 그대로 돌려보내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키이우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모두 포위하여 전멸시킬 수 있으나 이것이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되어 회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동안 지역입니다. 키이우 동안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 일부 러시아군이 낙오되는 경우가 확인되었는데요. 바시리브카, 칼리안스크, 벨리카, 디메르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낙오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이나 측면을 공격하여 다시 전선을 이을 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항복을 하거나 저항을 하다 전멸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진격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군이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주요 도로만 따라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도로에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도로만 쭉 따라 이동을 하면 알아서 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혹시 이게 탈이 날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우에 대한 포격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연전의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동쪽 스노프강을 따라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에서도 체르니우조차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매우 큰 피해가 발생되었고 향후 회담에서 이용하기 위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미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제1근위 전차군이 남동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회했다고 합니다. 한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가면 남동쪽으로 우회해 이지움 지역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확한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지움을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하르키우와 이지움, 루한스크를 이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이지움 방향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움으로 러시아군은 병력을 계속 증파하여 돈바스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면 이지움을 점령해 동부 우크라이나군 전체를 포위해 싹 몰아내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지움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계속 우크라이나군에게 깨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러시아군이 작전을 계속 실패한 이유가 너무 전선이 넓기도 했고 그 넓은 전선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투입해서 작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이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수원의 1기대대, 부산의 1기대대, 강릉의 1기대대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라 너무 병력을 집중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병력들의 재배치가 돈바스 전선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리 큰 기대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보급 역량도 처참하고 2, 3선, 4선, 5선급 무기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군이 빠르게 진격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여서 아직 서부의 예비대가 100% 완편된 상태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는 출전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전황을 뒤집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러시아군은 도시를 2등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마리우폴이 러시아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에서 계속 버텨냈지만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수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일 이내에 마리우폴은 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치열한 시가전에 의해서 상당한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막대한 사상자로 얻은 마리우폴이 그리 득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마리우폴이 러시아에게 넘어감에 따라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육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곧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평화회담을 해 서로 간의 차이를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우크라이나가 가지며 앞으로 있을 모든 외교적 행동에 대해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너무 큰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자멸하게 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